2주 전에 제가 메트로놈과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잖아요.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. 그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. 메트로놈과 맞지 않는 이유 중에서는요,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, 불빛 또는 바늘을 보고 맞추시려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. 그러니까 불이 박자별로 이렇게 점등이 되잖아요. 혹은 이렇게 바늘이 똑딱 똑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메트로놈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.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불빛이나 이 바늘을 보시게 되면은요, 메트로놈의 주기를 찾기보다는 불빛이 나오는 타이밍 혹은 이 바늘이 오가는 그 타이밍들을 기다렸다가 맞추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불빛과 이 바늘을 확인하시는 순간 이미 박자가 밀려버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, 처음에 어려우시더라도 메트로놈의 주기를 소리로만 듣고 찾아가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. 메트로놈과 맞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,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일 거예요. 의외로 소리를 작게 들어서 혹은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못 맞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눈으로 이제 악보를 보고 이제 연주를 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, 클라리넷 소리가 그렇게 작은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연주를 시작하시는 순간 혹은 연습을 시작하시는 순간 상대적으로 그 메트롬 소리가 묻히거나 작게 들려서 못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실제로 제가 클라리넷 레슨을 할 때 이제 박자를 헤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많이 권하는데요. 이제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. 그리고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메트로놈을 틀어드려요. 그런데 잘 못 맞추시던 분들이 제가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제 메트로놈 소리를 크게 확대해서 이제 들려드리면은요, 그때부터는 또 잘 맞추셔요. 이런 분들이 한 50%는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메트로놈을 구매하실 때 저는 항상 소리가 큰 것을 구매하시라고 항상 권하고요. 제가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레슨할 때는 반드시 큰 스피커나 아니면 소리가 큰 메트로놈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. 여러분도 메트로놈을 구매하실 때는 무조건 소리가 크고 제일 잘 들리는 거, 선명하게 잘 들리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메이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메트로놈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. 먼저 이 중국산 제품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이 코르그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자,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. 이건 코르그 메이커 제품이죠. 이렇게 들리는데 중국산 제품. 훨씬 소리가 크죠?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코르그사의 TM50이라는 제품이에요. 제가 극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. 메트로놈하고 튜너가 모두 내장이 되어 있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, 요거 한 제품만으로 튜너와 메트로놈 모두 해결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. 하지만 이걸 사용하시기에 아마추어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메트로놈으로 사용하시기엔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. 저는 물론 이제 사용할 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아마 악기를 부실 때 이 소리가 잘 들리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통 레슨할 때 사용하거나 혹은 랑게누스 교본을 녹음할 때 사용하는 메트로놈은 이 중국산 코브라 CMT30이라는 제품이에요. 저희 아버지가 어디서 받아오신 것 같은데 집에서 언제 보니까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꺼내서 켜봤는데 소리가 굉장히 시원하고 크게 나길래 제가 냉큼 가져와서 레슨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통 메트로놈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이렇게 전면 후면 있으면 이 후면에 달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스피커가 후면에 달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면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소리가 아무래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이 전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가 조금 더 전달이 쉽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리의 크기도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평균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중국산이다 보니까 건전지가 이제 다 떨어져 갈 때쯤 되면은요, 리듬이 절기 시작해요. 이렇게 똑딱 똑딱 해야 되는데 똑딱 똑딱
딱똑 이렇게 절기 시작해요. 그런데 건전지가 그렇게 빨리 닳지는 않기 때문에요. 한번 넣어두시면은요, 굉장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꼭이 제품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메트로놈을 구매하실 때 항상 소리를 들어보시고 가장 큰 것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. 스마트폰 어플로 메트로놈을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스마트폰 자체의 스피커가 성능에 따라서 소리가 큰 제품도 있지만 클라리넷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기에는 소리가 좀 부족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의 메트로놈 소리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분들은요, 메트로놈 소리를 그냥 듣지 마시고 스피커랑 연결해서 큰 소리로 듣고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전공자들은 소리가 아주 크지 않아도 듣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이 달라요. 악보를 보고 소리 내시기에도 되게 급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트로놈 소리가 크고 우렁차지 않으면요, 박자를 쉽게 놓치시더라고요. 메트로놈을 잘 활용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실력은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. 참고로 저는 이 메트로놈 제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